친구들 아니야? 아, 자, 이거 도전 문제가 너무 도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러네. 그래도 쌤이 뭐 항상 기초, 기본, 도전 문제 이렇게 찍기로 했으니까 짧지만. 자, 15번. 자, 그려보면. 자인수 n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각 변을,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각 변을 n등분해서, 알겠지? n등분한대. 그러면 얘가 n분의 1이래. n분의 자, 어쨌든 한 변의 길이가 1인,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n등분 해서 각 변의 평행한 선분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 an,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모든 정사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bn, n등분해서 그냥 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그냥 n등분을 바로 가면 돼. 그냥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정사각형의 개수, 자, 얘가 지금 몇개 되겠니? 당연히 n개 되겠지, 정사각형이. 그지? 아니, 보여줘? 자, 1인데, 2등분 했잖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지? 그지? 2등분하면 A2잖아. 그지? 그건 뭐야? 2 곱하기 2지? 정사각형의 개수가 2 곱하기 2잖아. 그지? 2등분하면 n등분하면 n 곱하기 n이야. an은 n제곱. 뭐 바로 이해가 안 될까 봐서. 그지? 이를 2등분했어. 2등분했어.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개수는 뭐야? 2 곱하기 2, 4. 그래서 n제곱이라고. 그러면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B2 한번 해볼까? B2?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야?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얘는 또 3의 제곱이네? 아,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4의 제곱 되는가? 그치? 아,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보라고. B3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이. 꼭지점의 개수.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아, 4의 제곱. 알았어. 그럼 bn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그치? bn은, 자,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구해야 될게 뭐니? 리미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지.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최고 차이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1. 아주 쉬운 문제다. 아, 이게 n으로 바로 머리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려보면 된다고. 알겠니?
자, 16번 더 쉬운 문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뭐 그냥 그래프를 바로 그릴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n.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제곱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제곱. 이 n, 0을 지나고 나고 이 원에 접하는데 직선의 y절편을 an 요렇게 갈수 있고 요렇게 갈수 있는데 y절편이 양수래. 아, 그럼 요렇게 가야 되는구나. 알겠지?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가야 돼. 아,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0, an이 되고. 알겠지? an이 양수래. an이 양수래. 그래놓고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an. 자, 얘들아. 원에 접하지. 그럼 무조건 수선에 발 내리는 거야. 수선에 발, 무조건 내리는 거야. 됐니? 무조건 수선에 발 내리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잘 봐. 우리 항상 이거 맨날 했던 거야. 이건 맨날 했던 거야. 소공식 있지? A 곱하기 B는, 뭐, 예를 들면, 뭐, C, D, 이렇게. 그지? 원래 삼각형의 넓이가 2분 1 곱하기 AB 또는 2분 1 곱하기 CD니까, AB는 CD잖아. AB는, 그지? AB는 CD. 그지? 뭐, 요렇게 할까? 좀 편하게. 알겠니? AB는 CD. 이게 소공식이잖아. 아, 물론, 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다 익혀야 돼. 알겠니? 자, 이거 등비중앙도 있지?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등비중앙. 그다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뭐, 다 기억해야 되는데, 소공식을 기억해야 돼. 왜 얘도 90도거든. 됐니? 그럼 봐. 이 n 곱하기 an은 맞니? 이 n 곱하기 an은 됐니? 뭐야? n 곱하기 그지? x잖아. 얘 n이잖아. 반지름. 여기 있잖아. n 곱하기 x잖아. 뭐야? 오, 얘는 똑같이 되려면 뭐야? 이 an이네. 그럼 똑같잖아. 아, 얘가 이 an이야. 자, 그러면 봐. 얘가 an인데 얘가 이 an이야. 근데 직각삼각형이잖아. 아, 1대 루트 3대 2. 아, 얘가 루트 3 an이겠구나. 근데 얘가 2n이잖아. 아하. 루트 3 an이 2n이니까 an은 루트 3분의 2의 n이 되는 거지. 됐니? 끝났다, 끝났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분의 루트 3분의 2의 n. 됐니?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니까 거기에서 이 길이가 얘 얘니야. 그러고 보니까 이 직각삼각형인데 1대 2니까 아, 얘가 루트 3an. 그 길이가 2n이라고. 그러니까 an은 루트 3분의 2n.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계수 b 루트 3분의 2인데 유리화를 해주면 3분의 2 루트 3. 도전 문제가 너무 쉬웠다. 알겠니? 자,
자, 그리고 수행평가는 또뭐 이상하게 또 컴퓨터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는 거니까 생략할게. 뭐 크게 뭐 시험에 도움 안 되니까 그럼 바로 또 급수 넘어가도록 할게.